여기는 지금 위치가 정말 좋은 곳에 있는 현장입니다. 등촌역에서 도보 5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위치 정말 좋고요. 인근에 학군도 다양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 세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내 집 장만 TV 정실장입니다. 오늘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단지형 아파트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지상 1층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세대당 주차 110% 이상 나오는 현장이에요. 그리고 위치가 등촌역에서 도보로 5분도 채 안 걸리는 위치에 있다 보니 이제 교통편이나 아니시면 인근 생활 인프라 정말 좋고요. 그리고 주변에 초, 중, 고등학교가 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현장입니다. 심지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세 군데 이상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정말 넓어요. 초등학교 다니시는 자녀분들 있으시면 여기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현장입니다. 현재 계약이 많이 됐어요. 자녀 세대가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단지 내에 피트니스 센터나 아니면 비즈니스 센터 이런 것도 잘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권 정말 아주 우수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로 올라가서 내부 영상 한번 살펴보실게요. 올라가시기 전에 내 집 장만 TV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출발해 볼게요. 전실 공간부터 보실게요. 왼쪽에 보시면 키 크니 신발장 4칸 들어가 있고요. 중간은 전신 거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반대편 쪽도 키 크니 신발장 4칸 들어가 있고요. 밑에 쪽 띄움 시공 잘 되어 있네요. 신발장은 넉넉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밑에 쪽 단차 시공도 잘 되어 있습니다.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. 들어가자마자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. 왼쪽 편 보시면 일괄소 등등 들어가 있습니다. 그 옆쪽으로 문이 나져 있는데요. 여기 열어보시면 이렇게 넓은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납 공간은 정말 넉넉하게 잘 짜여져 있네요.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. 안쪽으로 들어가면 넓은 거실이 보입니다. 거실 아트홀과 아트홀 간격 사이 3800 이상으로 나오는 대형 사이즈의 거실이고요. 길이감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처럼 소파, TV 무난하게 다 배치 가능하시고요. 앞쪽으로 창이 크게 나져 있고요. 막힘이 없습니다. 동간 사이도 널찍하게 있기 때문에 채광도 정말 좋고 개방감도 좋습니다. 위쪽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. 여기는 개별 온도 조절기가 각 방이랑 거실 다 개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정말 장점 같고요.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주방 쪽 한번 보실게요. 주방은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. D자 형태의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아일랜드 식탁 잘 들어가 있고요. 왼쪽에 보시면 비스포크 냉장고 3대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 자리 확보되어 있습니다.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. 가스레인지랑 하이브리드 혼합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위쪽 후드 잘 들어가 있고요. 환기창도 크게 잘 나 있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 환기는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주방 쪽에 월패드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거지 하시거나 요리하실 때 편리하게 문도 열어드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상하부 자리도 잘 들어가 있고요. 깔끔하기 때문에 수납 공간 넉넉할 거라 정말 예상되고요. 옆쪽으로도 다용도실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. 오른쪽에 보시면 창 크게 나져 있고요. 보일러 1등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단차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쪽으로 뭐 전기용품 같은 거 넣으셔도 되실 것 같고요. 수정도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세탁기 설치하고도 이제 여분으로 또 수전이 있기 때문에 물 사용하시는 거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이렇게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널찍하게 있기 때문에 동선은 정말 좋을 것 같고요. 안방 쪽으로 가보실게요. 안방입니다. 안방 사이즈 정말 널찍하게 잘 나왔습니다. 11자 충분히 나오고요. 위에 쪽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개별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습니다. 옆쪽에 보시면 다용도실 같이 있고요. 샤시창으로 크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너무 좋고요.
오른쪽 보시면 수전 들어가 있고 스프레이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도 용이하게 하실 것 같고요. 왼쪽에 보시면 철문 있습니다. 이 안쪽으로는 실외기실인데 문 열어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근데 문 닫으면 소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소음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. 여기를 또 바닥에 만약에 데크 깔아 놓으시고 티테이블을 하나 놓으신 다음에 저녁 시간대나 뭐 야경 보시면서 맥주 한잔 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안방 안쪽으로 보시면 파우더룸 설치되어 있고요. 정면에 보시면 문이 있습니다. 문 한번 열어볼게요.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고요. 시스템 행거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사이즈도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. 이 옆쪽으로도 뭐 서랍장 놓고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앞쪽에 창도 잘라져 있어서 습기 같은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. 이 옆쪽으로는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. 대피 공간도 이렇게 사이즈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도 물건 보관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대피 공간이다 보니까 무거운 짐보다는 가벼운 짐으로 보관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부부욕실 한번 보실게요. 부부욕실 샤워부스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. 위에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도 들어가 있고요. 바닥도 단차 시공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을 습식, 바깥쪽으로 건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수납 공간이나 젠다이 선반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.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. 네,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. 두 번째 방 사이즈도 정말 잘 빠졌습니다. 위에 쪽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. 오른쪽에 개별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습니다.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딱 좋으실 것 같고요. 이 옆쪽 방도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동일하게 시스템 에어컨이랑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고요. 옆쪽으로 이렇게 또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책꽂이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. 이 안쪽에 보시면 붙박이장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옷장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시고요. 그 옆쪽으로 거울 있고 이 밑에 쪽 서랍이 상당히 이렇게 깊이가 깊어요.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놓고 화장대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. 서랍도 세 칸이나 넉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옆쪽으로는 메인 욕실 있고요. 메인 욕실은 욕조까지 있는 욕실입니다. 그러다 보니 욕조 선호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거울 형태의 대형 수납장이랑 밑에 젠다이 선반까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. 네. 이렇게 내부 전반적으로 안내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? 여기는 지금 위치가 정말 좋은 곳에 있는 현장입니다. 등촌역에서 도보 5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위치 정말 좋고요. 인근에 학군도 다양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 세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사이즈도 정말 잘 빠졌고요. 옵션도 이렇게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는 현장입니다.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좋은 하루 되세요.